2017 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 박정환 구단과 구주하우 5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제 우변 쪽 2선에 두 칸을 벌리니까 구자호 선수가 아래쪽을 하나 밀었고요. 이제 흙이 살 차례입니다. 단수를 쳐가네요. 거기까지 단수 치나요? 패가 될 수도 있겠어요. 물론 박정환 구단도 지금 잊지 않고 이제 패를 바로 걸어가기에는 백의 패감이 당장 눈에 띄진 않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패를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저 단수는 약간 손해죠. 서로 애매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뭐 백이 이어준다면야 구자호 선수가 단수 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선 보류를 해놓고 우상부터 달려 나갑니다. 그한 수로 백은 완벽하게 살아 있다고 봐야겠죠? 네, 백의 우변 형태에는 뭐 살아 있습니다. 흙이 먼저 따냈고요. 대신에 우하 쪽은 물론 뒷맛은 고약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흙이 지금 한번더 가일수함으로써 백돌을 제압한 자세예요. 아, 그럼 백돌이 잡힌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뒷맛은 있죠. 뭐 그냥 잡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는 이제 흙이 좀 둘러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자, 우변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쪽에서 흙이 단수를 치니까 박정환 네. 구단이 이쪽을 지금 당장 패를 걸어가기엔 패감이 안 보이고 이렇게 이어주기에는 지금 괜히 이 교환을 해가지고 흙이 여기도 돌이 채워지면서 세 점이 자충이 되고요. 네. 이 교환은 어차피 백이 사는데 큰 도움은 되진 않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손뺀 것은 현명하죠. 지금 네,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지켜두니까 흙이 여기 따내서 이제 해소를 했고요. 앞서 이 사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백도 이제 살고자 한다면 여길 다시 따내고 흙이 뒤로 넘어갈 때뭐 이런 데를 통해서 뭔가 약간 안형을 갖추는 건 있습니다만 꽤 궁색하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는 좀 제압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뒀어요. 막으면? 막으면 여기를 찍겠다는 생각일까요? 자, 찍거나 뭐 네. 늘거나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흙이 위로 한번 지금 이어볼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었을 때를 보면요. 뭐 백은 끊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네. 그럼 끊으면 여기를 뚫었을 때 뚫었을 때 다시 수상전이 되는 건데, 일단 이한 점을 백이 먹는 것이 선수라고 본다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젖히고 수상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쪽을 밀고 넘어가도 그렇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만 된다면 다음에 여기를 밀어갔을 때 흙에 이돌이 살기가 어렵거든요. 네. 실전은 흙이 아래쪽을 이었죠. 지금 이 진행이 흙도 쉽지 않다고 본것 같습니다. 흙이 지금 실전은 이쪽을 입고 끊으니까 재차 이었어요. 그러면 백돌 백은 네, 연결할까요? 당연히 연결을 네. 하겠죠. 네. 지금 이렇게 늘어도 세 점은 제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신 우변이 네. 잡히는데요. 이것은 애초에 구자호 선수가 피했던 그냥 뚫고 따내는 것과는 지금 이쪽 부근 활용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백도 여기를 늘어서 세 점을 잡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네, 있는 편이 역시 먼저 떠오르고요. 네. 흙은 뭐 당연히 이제 젖혀가겠죠. 젖히고 호구치고 빠지는 진행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결국 이제 흙이 이쪽을 살릴 때 백이 과연 이곳을 틀어 막으면서 흙을 제압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흙이 끊어가는 것보다 젖혀가는 게더 알기 쉽나요? 지금 여기를 끊어가면 단수 치고 늘었을 때
여기를 밀어가면 네. 다음에 이렇게 밀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제압 당한 듯한 형태로 보여지니까요. 모양은 이 끝낸 게 별로 좋지는 않죠. 백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네요. 그러면 네, 저 치는 게 정수였고요. 뭐 백도 모양으로는 이 호구 치는 수 네.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 흑도 다음에 여기를 막혀서 제압 당하는 것은 좀 흑이 곤란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를 늘어갈 것 같은데 한 수로 흑도를 제압할 수가 있는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날짜로 덮어치었을 때 네. 사활이 어떻게 될지 좀 허술해 보이긴 하네요. 네, 부분적으로는 좀 많이 허술하죠. 이쪽만 붙이더라도 끊어가고요. 대구 먹여치면은 백이 한 수 빠르긴 하네요. 그러면 이걸 먼저 이어놔야 되나요? 여기? 살고자 한다면 이제 여기를 이어두면 먹여치 나가는 게 있어서 네. 이런 형태에는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또 한 번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이쪽 부분을 백이 봉쇄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봉쇄가 어렵다면 지금 백이 이 백돌과 이 백 4점을 어떻게 타게 해야 될지가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글쎄요, 제가 지금 너무 판에 붙어 있어서 시야가 좁아졌나요? 좀 더 한번 넓게 보면 네. 뭐 일단 이런 자리는 언제든지 백이 따내도 거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백의 전략이 이제 이것이 아니라면 뭔가 이런 부분을 선수로 해서 이쪽을 통해 두 점을 제압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하죠. 최소 이제 이런 부분은 선수가 될 테니까 예를 든다면 정말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한 칸을 뛴다면 네. 이쪽을 나올 때 백 이런 부분을 붙이면 일단 두 점은 뭐 잡혔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고 흑도 이쪽을 재차 이제 추격해가는 그런 흐름 뭐 떠올릴 수 있겠고요. 네. 보세요. 지금 판이 너무 가깝게 있어서 그런지 저도 전체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작전 아니면은 바로 이제 이쪽을 덮어 씌워서 네. 부분적인 전략을 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이 수는 당장에 이제 수익기가 좀 어려운데 모양으로는 약간 백이 무리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어요. 이쪽에 건너붙이는 수 이쪽 북은 지금 전부 불안한 형태라서 네. 이 수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수로 포위하는 수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선수로 듣는 거죠? 선수가 안 듣나요? 확실하지는 않죠. 지금 흑에 여전히 넘어가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뛴다면 최소 이 세 점 정도는 떨어지니까 뭐 어느 정도는 선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두면 흑이 이렇게 받아주었을 때 네. 이번엔 흑이 이쪽으로 이제 공략해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교환이 안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함부로 교환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작수가 그 자리 두었어요? 이 자리는 이제 함부로 둘 수 없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를 함부로 두려면 여기를 잡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공략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둘 때 여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이 교환이 물론 가능하죠. 뭐 이렇게 씌우는 거는 어떤가요? 이제 반대쪽을 나왔을 때 네. 지금 이쪽 부분이 결국 먹여치고 단수치고 여기 내는 것까지 선수라고 본다면 봉쇄가 쉽지만 않습니다. 지금 이 두 점만 잡는 것은 별게 없죠. 지금 이 돌이 다치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젖혔을 때 모양이 약간 무너지고요. 지금 이 젖히는 수도 생기고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박정환 선수가 이 흑도를 압박하는 수를 봤나요?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나요? 아. 우선 이제 흑이 여기를 둬야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흑이 여기를 두었을 때는 네. 이렇게 한 칸을 띄면 네.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갔다 뿐이지 다 살지는 못해요. 지금 여기를 붙이고 네, 이렇게 찌르면 네,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쪽을 넘어갈 때 끊고 이을 때 여기를 먹여쳐서 다 자충이 되죠. 딸 때 여기를 끊고 뒤에서 돌려버리면 네. 뒤쪽이 떨어집니다. 네, 지금 이쪽을
둘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그림은 흙이 여기를 한 점을 잡아도 이쪽을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단수 치면 지금 뒤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흙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석이기 때문에요. 그 석점이 잡혀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곳은 거의 뭐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쪽 흙돌 제압을 못하면 네. 흙은 안 그래도 여기는 지금 안영의 급소인데 급소 자리를 갖잖아요. 박정환 구단이 그곳을 자연스럽게 두게 해줬을 때는 이쪽 흙돌에 대한 어떤 수익계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데 박정환 구단이라면 못 보고 있겠죠. 일단 밀어가는 걸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점은 주고 뛰어나가면 이제 아까처럼 제압한 것과 차이는 약간 이제 그냥 잡았을 때 네. 아까 이렇게 된 것보다는 자세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뭐 거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낫죠. 네. 글쎄요, 다 잡는 수가 있을까요? 아까 이것도 살짝 보여주셨는데요. 네. 살짝 보여드렸지만 그 이후의 변화가 자신이 없어서 지금 여기를 한 칸 뛰면 네. 지금 붙여서까지 잡으러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형태가 여기를 치받고 쉽게 이제 흙이 여기를 두고 아...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사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흙이 여기를 그냥 가만히 빠지면 받을 때 단수 치고 여기를 두면 살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살고 나서도 그리고 사는 과정에서 이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백이 잡는 변화는 아니긴 하죠. 네. 글쎄요. 일감은 역시 이수인데 지금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건너 붙였을 때 네. 막으면 이런 곳을 먼저 두고 아니면 이수가 하나 놓여졌기 때문에 튼튼해졌잖아요. 한 발짝 이제 물러서는 건 어떤가요? 여기를 밀겠죠? 밀고 구부리면 여전히 이제 단수 치고 찍는 거는 보고 있어서 아... 네. 복잡합니다. 네. 그렇게 쉽게 잡힐 돌은 아니에요. 네. 아, 빨리 박정환 선수의 그 다음 한 수를 보고 싶은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네. 여기를 뒀을 때에는 다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지금 다음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박정환 구단이라면 알겠죠. 이러고 뭐 좀 유연하게 중앙을 넓혀가는 거는 이수가 너무 악수라는 거죠. 네. 앞서 이제 제가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두 점을 제압하고 이쪽을 가볍게 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 교환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이 교환이 있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다면 이 백돌은 그만큼 무거워졌고 이쪽의 백돌에 지금 안영까지도 이수로 인해서 좀 추궁당하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의 이 흐름은 네. 글쎄요. 박정환 구단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흙 여섯 점을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될 텐데요. 좀 더 깊이 볼까요? 일단 모양으로는 잡는 형태가 나오려면 여기를 네. 두고 이런 데를 먹여쳐서 이렇게 단수 치는 자세가 나온다면 이거는 잡힙니다. 이거는 여기를 둘 때 이쪽을 젖히고 받을 때 2단 젖힌다면 네, 이거는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흙이 다 받아줘야 잡을 수 있는 네. 건데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이 두 점 정도는 포기하고 재차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됐을 때가 좀 어렵네요. 지금 이거 아까 잠깐 보다 말았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분명 이수가 도움이 되긴 되는데 네. 지금도 여기를 건너붙이고 여기를 어느 타이밍에 이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수가 선수이긴 하거든요.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나갔을 때 백이 곤란하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받는다면 그때 여기를 눌러서 먹여칠 때 나간다면 네. 백이 지금 이쪽을 위해서 하나 교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차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보여주셨더니 이것도 이 변화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흙이 그대로 받아주는 거는 무거워지기 때문에 다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받을 때 백이 당장 먹여치고 들어온다면 그때 흙이 손 빼는 것이 여기서 버리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흙도 잡히지 않는다면 일단은 호구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두들겨 막는 변화가 되었을 때 흙이 여기를 언제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거를 좀 그려봐야 할까요? 근데 이 장면에서 지금일까요? 네, 있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 먹여치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로 했을 때 네. 그때 마땅한 백의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이 두 점조차도 제압이 안 돼요. 이건 백이 잘 안 되겠네요. 약간 지금 불안한 것은 네. 박정환 구단이 지금 이쪽 수일기를 하는 거라면 사실 이 장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를 교환을 시키고 나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장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수순 미스 혹은 작전의 어떤 착오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먼저 이 우하 쪽을 공략해가는 건 시간이 없나요? 백 대마도 걸려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시간이 없죠. 지금 여기는 따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백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수로 인해서 백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 젖히면 바로 백이 잡히는 형태가 돼서 지금은 이쪽 흑도를 잡지 못했을 때 피해는 이 교환으로 백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 흑을 잡거나 최소한 이 두 점 정도는 제압을 해야 백이 지금의 형세를 꾸려갈 수가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의 아직까지 잡는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 부근과 이쪽 부근이 계속 불안해서 네. 잡는 건 쉽지 않네요. 백의 형태도 열기 때문에 한 수로 포위하는 수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변을 먼저 확실하게 살아놓고 시작하는 것도 그러면 이게 악수가 되는 거죠? 이 교환이? 그렇죠. 네. 그럴 거라면 지금 여기를 젖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교환이 다 없을 때 이 형태에서 차라리 네. 이쪽을 가볍게 보고 이쪽을 선수를 통해서 살려두고 이제 다른 쪽으로 작게 버리는 그런 전략이 나왔겠죠. 근데 지금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뒤로 돌아가는 것은 흐름이 약간 이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백의 이쪽 봉쇄가 뭔가 통해야 돼요. 이수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살긴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흙도 막상 내키지는 않아서 이제 보죠. 아까 보여드린 것이 이제 흙이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여기를 찝고 받을 때 이렇게 두면 이제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흙도 뭐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근데 이건 사활 전체가 걸려서 쉽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이건 여기를 끊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나가서 지금 넘어간다면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난데 여기를 나가고 딸 때 이렇게 먹여쳐버리면 네. 이건 이제 흙도 자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흙도 수수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변화대로 흙이 이렇게 사는 정도라면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네. 이렇게 사는 정도라면 백이 손을 빼도 살아있나요? 지금 이쪽 관계가 약간 있는데 네. 당장 살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제 여기를 먼저 하나 붙여놓는 걸로 인해서 살아둘 수는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내려서는 것이 붙이고 끊는 걸 봐서 선수가 되면서 뭔가 좀 연관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한 수 가일수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훌륭합니다. 이렇게 백이 벽이 생기면 이쪽 부근에 흙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백은 말을 못 둘 것 같아요. 근데 흙이 이렇게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모양으로 보면 중간에 흙의 반격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반대로 후기 버티는 수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기부터 먼저 압박해 가볼까요? 그 수가 굉장히 통렬합니다. 거기를 뒀을 때가 백이 좀 불안해요. 지금 여기를 둔다면 이렇게 젖혀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늘고 이렇게 단수 쳐서 나오더라도 네. 아까 같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수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이 수가 네. 제가 잘 되는 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밀고 나서 밀고 먹여쳐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뜻일까요? 여기를 밀고 네. 보실 때 이렇게 먹여치면 그다음 네, 바로 단수를 쳐야 되고요. 아 여기서 두개 막는 게 있나요? 아, 일단 밀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쪽 단수가 좀 불안하네요. 자체로는 지금 하나 먹이쳐둔 교환으로 인해서 네. 아까 전에 입고 나서 먹여칠 때 이렇게 나가는 건 방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쪽도 좀 불안하고요. 네. 여기를 두면은 단수를 쳐서 패 정도는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을 단수 쳤을 때는 아 지금 방금 전에 그림이 네. 패가 아닐 수도 있네요. 지금 여기를 두고 단수 칠 때 네. 이어줘도 그 여기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수 있게 했던 것은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젖혀서 패가 되는 변화인데 아. 치 받아서 네, 살 수가 있네요. 찌르면 이쪽을 넘어가죠. 네. 그럼 먹여치고 나서 바로 여기까지 이제 단수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흙이 변신을 하겠죠. 바로 여기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를 아낄 수가 없고요. 이때 흙이 이제 이쪽으로 탈출을 하고 백은 따내는 네.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흙은 늘어야 될까요? 늘고 따고 뭐 이런 데를 젖혀서 두는 일단 이런 흐름으로 가야겠네요. 네. 뭐 백이 다른 길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아예 이어버리면 안 되나요?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 장면에서 여기요. 네, 흙이 젖혔을 때 패맛을 좀 더 강력하게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백은 이쪽 젖히는 것은 지금은 좀 가볍게 처리해야 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백도 다시 바깥쪽으로 덮어 씌워서 네. 어차피 지금 이 패는 있기 때문에 네. 이곳이 포인트는 당장은 아니거든요. 우선 흙도 중앙으로 향하다가 나중에 패를 노리는 게 이 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나요? 당장 뭐 그렇게 큰 자리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이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 치는 것이 지금까지 봤던 변화 중에는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먹여치는 거요. 네. 먹여치고 지금 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네. 되면 여기를 단수를 쳐서 네, 이거는 흙이 다 잡혔죠. 네. 물론 이렇게 따내면 폐 형태 정도 나오나요? 네, 단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두고 단수 치면 네. 폐가 되는데 일단 이폐라면 네. 뭐 백도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흙도 나갈 수는 없고 따내고 이렇게 단수 칠 때 네. 여기서 이제 백이 따냈다고 보고 두 번을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백에게 이렇게 따내는 모양을 만들어주지 않고 차라리 그냥 늘고 잡히면 그때 나가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가능하네요. 이것도 아까와의 차이라면 아까는 이제 패를 통해서 여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꼬부려서 물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백이 여기를 나간다면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백도 도볼만 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런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 미는 수로 인해서 이 두 점은 좀 제압이 됐죠. 네. 흙이 이쪽을 꼬부려서 살리기에도 여기 늘면서 둔다면 흙이 수가 뒤에 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수상전은 흙이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흑이 이렇게 갈지. 결국 두 점을 포기하고 흑이 이쪽을 공략하는. 약간 박정한 구단에게서 불안한 그런 면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찾아내면서 네. 좀더 싸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주아오 선수의 장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철환 선수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철환 구단과 판일러 6단의 대결입니다. 자, 하변을 키워가고 있는 장면, 네, 날 일자로 눌러가면서 키웁니다. 네, 지금 그냥 이쪽을 가기에는 좀 어설프다고 봤던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그 정도로요. 항상 상대방 모양을 견제해 갈때 어려운 것이 어느 정도의 선으로 삭감해 가느냐, 이게 어려운데요. 네. 상대방의 집을 지켜줘도 우세한 정도? 말은 쉽지만 뭐 실천에선 어렵죠. 네. 지금 최철환 구단은 이 4선으로 흑이 집을 냈을 때이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괜찮다는 판단으로 이제 여기를 둔 것인데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약간 얕게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런 형태에서 어깨를 짚거나 좀 네. 더 강렬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최철환 구단이 지금 이 정도로 만족을 했네요. 지금 애초에 이수도 그렇고 방금 전에 삭감도 그렇고 최철환 네. 구단이 오늘은 뭐랄까요? 평소에 이 독사 이미지를 약간 탈피해서 좀 형세 판단을 통해서 국면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좌변에서의 접전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좌변 접전은 누가 봐도 흐름은 되게 좋거든요. 네. 그 이후로의 변화에서 최철환 선수가 계속 좀 쉽게 정리하는 면이 있었는데요. 해가 되나요? 이건 패를 하겠다는 거죠. 단수칠 때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 패는 흑이 더 부담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늘어둡니다. 단수를 하나 아껴두네요. 아, 네. 그러네요. 약간 이곳 단수를 치면 백돌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껴두었고요. 여차하면 나중에 이제 이쪽 끊는 것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집으로는 뭐 흑도 하변에 지금 4선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흑도 집은 많은데요. 최철환 구단이 중앙과 우변의 발전성에서 어느 정도 낼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금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시합을 둘때 이렇게 형세 판단에 의해서 좀 일반적인 수법보다 약하게 두는 것 이런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제 형세 판단이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졌을 때더 강하게 둘수 있음에도 약하게 정리하고 나서 졌을 때
그때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최철환 구단은 계속 어떤 판단력의 수법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달라진 면인데 오늘 결과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100이었다면 이 날일자도 그렇고 이 날일자도 저는 한 칸으로 걸쳤을 것 같고요. 이쪽에 삭감도 한 발 더 갔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련의 수순에서 최철환 구단은 계속 우세를 확신하는 듯한 그런 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발짝씩 물러섰는데 네. 원래 최철환 구단 하면 한 발씩 더 가는 것으로 유명한데 네. 오늘 한 발씩 덜 가고 있습니다. 최철환 구단 이제는 이쪽 끊는 패까지 노리기 때문에 이제 파닐러 선수가 이쪽을 따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백도 저패를 버티기는 쉽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렵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어야 되는데 흑도 패감이 많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글쎄요. 백감 사용하네요. 아, 네. 지금은 패를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에 오히려 따내고 따내서 다음에 이렇게 가르는 걸 보고 이쪽에서 집으로는 약간 득을 받습니다. 손을 돌려서 우변으로 향합니다. 선수인가요? 받지 않으면 사활이 좀 걸리겠죠. 지금 이렇게 둔다면 중앙은 네.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날일자를 갔을 때 먼저 찔러놓고 막더라도 안에서 두집 만들기가 쉽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이쪽을 마늘 먹었을 때 일단 잡히죠. 아, 네. 백도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곳을 먼저 붙여서 무언가를 시도를 해야 하는데 자체로 워낙 커서요. 네, 지금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흐름은 최철환 구단이 좋다고 보고 계속 쉽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형세 판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이 이런 자리를 가나요? 가면 파닐러 선수도 왠지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로 보고 판단해보죠. 지금 딱 집으로 반면 10집의 이쪽의 발전성이거든요. 네. 최철환 구단이 좋다고 해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 뭐 최철환 구단의 그전에 두었던 행마에서는 어떤 확신이 묻어나죠. 백이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차이가 크지도 않습니다.
일단 이 자리는 워낙 커서 좀 두고 싶네요. 흙이 붙였을 때 백돌이 다 살아있다면 나중에 이런 반발도 있지만 지금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 껴붙임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럼 백은 뒤로 후퇴를 해야 되고 선수로 지금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은 좀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두었을 때 다음에 백이 단순하게 이제 한칸 띄어서 끝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이 정도 침입까지도 지금 흙 형태가 좀 불안한 면이 있어서 노릴 수 있거든요. 차단하면 이렇게 한칸 띄어서 다음에 급소도 보고 얼추 연결되는 형태를 띄고 있죠. 이런 것을 판단해 보면 이 마늘모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우상 쪽 키우는 것보다 우하 쪽 끝내기를 먼저 줄까요? 지금 우상 눈먹자 정도로 넓혀가는 것도 우하보다는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자리도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물론, 제가 대국자라면 이 장면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할것 같은데요. 네. 속기 바둑이라면 저는 백으로 이수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큰 틀은 다 짜여졌고요. 자, 앞으로 끝내기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장면에서 최철환 선수는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서 끝내기로 판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지금 정도 시간대면은 네. 장고 대국도 그렇고 속기 대국도 그렇고 전부 아주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한 그런 시간대거든요. 네. 네, 오늘 11라운드에 지금 한국 선수가 7명이나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 다들 판세를 잘짜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최철환 선수는 판일러 선수, 그리고 앞서 보았던 박정환 선수는 구주아오 선수를 맞아서 주장전을 펼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신진서 선수가 랴오싱원, 안성준 선수는 당이페이, 그리고 신민준, 장혜지의 강동윤, 쉬자양, 그리고 김지석 판인 선수까지 오늘 총 7판의 한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보내드리고 있는 박정환 그리고 구주하우 선수 간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구주하우 선수가 지난 10라운드에서는 최철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네. 구주아오 선수가 6라운드에서는 이세돌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두었고요. 신민준 선수에게 패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을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만만치 않은 그런 선수입니다. 최철환 선수의 바둑도 그렇고 박정환 선수의 바둑도 그렇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자,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는데요. 최철환 선수는 어떻게 끝내기를 진행시킬까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